안녕하세요, 용가리. 아니, 이거 하면 안 되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은 사과를 하나 먹으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아, 진짜 거지 같다. 이거를 휴지 위에 올리면? 이거 그 청정사과예요. 청정사과가 맞나? 아, 세척사과. 이거 제가 사과 알레르기가 원래 살짝 있거든요. 사과 알레르기가 진짜 조금 있는데, 이제 팬분께서 사과 한 박스를 선물해 주셔서 또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사과를 좋아하기도 해요, 원래.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서 일단은. 그 집에서 왜 패딩을 입고 있냐면, 추워서 입은 게 아니고, 그냥 추워서 입었어요. 잘 나오나요? 뭐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 그리고 이거 카메라가 진짜 좋은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카메라를 볼때 화면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위에를 보고 있어. 그럼 뭔가 좀 그래. 좀 못생겼어. 내가 좀 사시가 된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머리가 왜 이러냐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사과 알레르기가 무슨 알레르기냐면은, 먹으면은 입술이 되게 부어요. 이렇게 입술이 막 붓고, 그 잇몸 되게 간지럽고, 목구녕 간지럽고, 귓구녕 간지럽고, 콧구녕 간지럽고, 똥구녕, 아니 똥구녕은 안 간지러운데, 일단 저는 이 사과가 합격인 게, 사과의 합격이 어딨어. 굉장히 아삭합니다. 그 사과가 아삭할수록 좋잖아요. 그 약간 그 과연 내가 이 영상을 찍고 올릴까? 머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원래 이렇게 보여주는 게좀 일상 다큐멘터리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대로 할게요. 아니, 이게 원래 집에서 패딩을 안 입어도 되는데, 제가 혼자 자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이 생각보다 넓은데, 이게 난방을 틀면은 한 달에 5, 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살던 자취방은 아무리 틀어도, 아니, 전에 살던 자취방도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그냥, 그래서 요즘 또 3월이 되기도 했고, 슬슬 날씨가 따뜻해질 때쯤 난방을 그냥 안 해버렸거든요. 돈도 아낄 겸. 근데 갑자기 또 요즘 개 추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 씹어서 씨앗이 나와버렸어. 근데 이거 사과가 어디까지 먹어야 사과야? 사과를 어디까지 먹어야 사과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 다 먹어볼. 이거 이 꼭다리 뼈다 먹는 거야? 저는 좀 사과한테 미안하니까 이만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더 먹으면 좀 미안해질 것 같아. 미안하면 사과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사과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한테 사과하면은. 아, 뭐야, 왜 먹고 있지? 버릴게요, 이제. 다행히 뭐 알레르기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카메라를 왜 켰냐면, 오늘 제가 사과를 먹었잖아요. 사실 그게 본론이었어요. 요즘 또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고 그런 사이기도 하고, 좀 그렇고 그렇네요. 뭐지?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패딩 답답하니까 벗고 할게요. 뿌잉! 넘어지지 마. 이것까지 다 벗어버리진 않을게요. 아, 슬슬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머리가 말도 안 돼, 이제. 머리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생일 파티 브이로그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진짜 DM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나를 보고, 나를 좋아해서 나한테 DM으로 막 축하한다 하고, 선물을 준다? 약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기합니다, 일단은. 진짜 영광, 아, 슬슬 입술이 붓기 시작했어. 어쨌든, 이제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그냥 전데, 시청자가 아니지, 구독자분들?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또 이름을 지어드려야 될것 같은데, 구독자님들이 이제 엉덩이로 부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들을 엉덩이로 부를 건데, 내가 왜이 말을 하고 있었지? 엉덩이님들이 저를 봤을 때랑 제가 저를 봤을 때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아니, 똑같나? 다르지. 아니, 똑같지. 엉덩이님들이 보는 저는 지금 뭔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유튜버고, 그냥 영상으로만 마주한 사람이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되게 신기해요. 저는 생각보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서. 아니, 근데 또 생각해보면 평범하진 않아. 아니, 근데 좀 평범하기도 해. 근데 평범하진 않아. 아무튼, 이거 왜 찍고 있지?
일단은 제가 오늘 집 청소를 했는데 제가 생일 선물들을 모아놨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생일 선물입니다. 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친구들이 준 거지만 구독자분이 편지까지 쓰면서 준 것도 있고요. 이 중에 구독자님이 이런 귀여운 인형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 정말 귀여워요. 우잉! 아,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또 집에서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가끔 저는 기타를 치곤 합니다. 감성이 깊은 사람이라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좀 마음을 정화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고독을 즐기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이게 또 기타를 칠 때는 머리가 긴 게 유리해요. 기타를 좀 잘 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좀 이렇게 해주면서.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진심이 아니란 걸 눈을 보면 아. 감사합니다.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 이게 아닌데?